자, 잘 보세요. 어, 네모네. 뭐야? 이거 뭐야? 엄청 큰데요? 아, 예전에 저렇게 생겼던 거 중에 지금 안 쓰는 거? 아. 저게 저렇게 커요? 커요! 공개합니다. 하나, 둘, 셋. 아하. 아. 저 뭐야? 어, 아, 정답! 에어컨. 세탁기. 아니요, 세탁기. 세탁기 이렇게 작아요? 냉장고. 그냥. 우진. 엘리베이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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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엘리베이터 같은데. 어요. 아 보세요. 어. 어 뭐야? 자 여러분 보세요. 자 보세요. 오. 에. 오. 아 정답. 영채 영채 영채. 영채. 잔돈 기계? 와. 아. 버스에서 기사님이 이렇게 운전하다가 아 왜요? 어, 얼마? 저 잔돈 3,000원 내세요. 3,000원. 3,000원요. 네. 오케이. 네. 실패. 입출기. 자 힌트 드릴게요. 잘 보세요. 어유 어유 어유. 됐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. 영채. 정수기. 정수기요? 정수기. 저요. 태연. 쌀통. 정확히 뭐라고 발음? 아 진짜. 쌀통. 네, 우진이 뭐라고요? 쌀통. 뭐라고요? 쌀통. 쌀통? 쌀통. 아, 쌀통! 번데기, 번데기 발음 나왔어, 안 돼. 쌀통! 여러분, 조용, 조용. 정확한 기다려. 발음이요. 시작. 시작. 쌀통. 정답입니다. 이게. 와, 나 처음 보네. 형 처음 봐요? 난 처음 봐. 홍겸이 씨, 이거 좀 설명을 좀 부탁. 이게 쌀통이죠. 기억나십니까? 네. 예, 예. 지금은 이제 쌀이 워낙 그 깨끗하게 잘 나오고 씻어 나온 쌀도 있고 해서. 네.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통에다 보관을 했고 요즘에 쌀컵으로 왜 그 1인분 뭐 하나 두 컵 하잖아요. 요게 그 용량이에요. 아빠가 왔다 그러면. 그래서 만약에 자. 3인분을 뽑고 싶다 그러면 네. 1 한 번, 2 한 번. 3인분이죠. 4인분이다 그러면 2 두 번. 대가족이 놀러 왔어요. 그 대가족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계속 와르르 해가지고. 아. 원하는 만큼의 쌀이 나오면 이제 그 쌀을 빼서 씻어서 밥을 하는 거죠. 우와. 아, 저 소리 기억난다. 자, 여러분, 수학 문제입니다. 이게 1인분, 2인분, 3인분이에요. 1인분, 2인분, 3인분. 잘 보세요. 네. 형님, 이거 그만하고 저희 회식이나 하러 가죠. 맥주나 한잔 하러. 애들 저 아저씨한테 맡기고. 맥주나 한잔 하러. 저도 어린이집에 맡기고. 여기. 치킨 먹으러 가면 되겠다. 또 봄쌤 있으니까. 배드민 가요. 6인분! 아, 너무 웃겨. 어, 눈물 나.